완사는 어머니와 함께 방송국에 왔는데요. 자주 오세요? 같이? 아니요. 그동안에 내내 활동을 안 했었고 또 이 엄마도 나름대로 바빴기 때문에 서울 오시면 바쁘세요. 여기저기 갈 데가 많아가지고. 근데 어머니도 피부가 그래도 좋으시고. 아, 엄마 피부가 제 피부보다 훨씬 좋습니다. 사실 탄력도도 엄마가 훨씬 높습니다. 딸 완산의 열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. 그저 안쓰럽기만 하고.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? 난 불안해, 만. 왜요? 난 남편한테 노래 부르는 거 불안해. 어떻게 그냥. 난 음색이 높으니까. 조마조마조마. 잘해요, 근데? 아, 그럼 내 딸인데 그럼 잘하지. 뭐 어떡해요. 반대를 안 하셨어요? 가수 한다고 했을 때? 간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. 뭐 그자마자 그때 뭐 사춘기 때 간다고 뛰는데 뭐 잡아놓아야 뭘 하겠어요.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. 그땐 되게 하고 싶었었나요? 아니 그럼요.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. 후회는 안 돼요? 저는 후회돼요. 아, 후회돼요? 아니, 예, 뭐, 이 가수가 된 걸 후회한다기 보다는 너무 일찍 그 어떤 진로에 대해서 결심을 한 거가. 그래서 저는 정말 어린 나이에 막 이 가수 하겠다, 연예인 하겠다고 막 나오는 친구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. 지금은 몰라도, 아, 나이 먹으면은 네, 이렇게 빨랑 나온 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안 하면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놓쳐버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. 저도 그렇게 나온 사람이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죠. 누구보다도.